보건복지부가 올해 총 140억 원 규모로 사회서비스 분야 첫 투자 펀드를 조성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. 모태펀드는 개별 기업에 직접 투자하지 않고 민간이 결성하는 투자조합에 출자해서 간접 투자하는 것으로 중소벤처기업부 등 10개 부서가 출자해 조성합니다. 이 펀드는 새롭고 혁신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나 디지털, 첨단 기술로 서비스 고품질화에 도움을 주는 기업들에 투자됩니다. 또 펀드가 소규모라는 점을 고려해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높은 분야에 자금이 집중 지원될 방침입니다.